2019년 11월 6일 밤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STX 같은 경우는 뭐 좀 살짝 반등 느낌은 좀 나오긴 하죠. 여전히 7,500원, 700원 이 박스권 짧게 보시면 매수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타 많이 해서 수익 제법 냈고요. 평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구간만 유지해줘도 한 2주 정도면 이제 수익권 올 것 같고요. STX 같은 경우는 전환가액 조정이 7,710원으로 돼 있어요. 뭐 큰 의미는 없고 뭐 또 새로운 사업도 한다고 해서 호재는 떴습니다만 뭐 역시 주가에는 변동이 없는데 한두 달 내로 급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윗꼬리가 됐건 어쨌건 확률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이때 추매한 건 다 털었는데 일단은 뭐 더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네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1월 7일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한 번 더 내려와 주길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드디어 D-Day입니다. 11월 7일 대기업에서 입찰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저항은 딱 저항에서 멈춰 있죠. 여기서 급락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급락이 나온다면 요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4,000원 정도 더 떨어지면 3,500원 정도 그래서 이제 반등 나와서 또 4,000원 또 중후반대에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못 버틸 것 같으면 일부 매도 뭐 절반이나 아니면 뭐 20, 30% 매도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저항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뉴스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랑 이런 거 보면 올라가는 분위기긴 한데 전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분기 보고서 보고 사셔도 됩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급등 급락이 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나오는 종목이에요. 유니캔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구경만 하고 있고요. 관종 해제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이 좀 틀어졌습니다. 패턴이 좀 틀어졌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구간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갈 타이밍이긴 한데 2,700원 초반에 한 절반 매도할 거고요. 급등 나올 확률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시 조정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 할 겁니다. 전량 매도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한 절반 정도 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빼고 이렇게 전에 3일 동안 매수했고요. 5,100원부터 5,300원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400원 넘어가면 이제 매수 시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복미대화 잘 되면 그때 잘 안되더라도 뭐 시그널만 나오면 뭐 수익은 나올 테니까요. 그죠? 최소 5,600원까지 올라갈 테고 아니면 6,000원 정도 최소 그 정도에서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푸른 기술은 제가 못 샀어요. 그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매수 못 했기 때문에 구경만 하겠습니다. 위니아 딤체는 이때가 제가 원했던 딱 그 가격이었죠. 목표가였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여기도 조만간 이제 관종 해제하겠습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좀 대표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어저께 다 팔았습니다. 1900원대 다 팔았고요. 뭐 아직도 뭐 급등 나올 확률은 제법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뭐 또 재수 없으면 뭐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소액 한 20만원 정도 남겨놓고 다 매도했습니다. 버려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고 나눴어요. Warning Materials. 이 종목도 관종 해제 조만간 할 텐데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관종 해제해도 되는데 이제 구경만 하고 있죠. 제가 이때 매도를 했죠. 이때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하락 시그널이 좀 나오긴 했네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화재 이후비 역시 큰 변환 없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헬릭스미스도 관중 해제할 생각이긴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원대 저항이 좀 있고요. 13, 16만원, 17만원대까지 올라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주를 자주 사진 않아서 보고만 있는데 이 종목도 관종을 조만간 해제할 생각입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매도가 나왔죠. 3200원 찍었어요, 그죠? 3300원까지 갔었네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하셨어야 되는 건데 분위기도 좋아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시회가 3200원으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종목도 언제든지 급등 나오기 쉬운 종목입니다. 정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 다시 나올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면 오늘 시그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지만 역시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 조금 더 할게요. 혹시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많이 올랐었는데 3000 초반까지 왔었네요. 이게 딱 목표가인데,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00 초반에는 팔진 않았고 사실 이때 플러스 살짝 됐었는데 팔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추매한 거 2700 후반대 많이 팔았는데 좀 더 나눠서 팔 거라는 후회는 있지만 일단 더 오르면 되니까요, 그죠?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올 수도 있지만 11일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탕기 반등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매도할 생각입니다. CU 메디칼을 제가 어저께 3050원에 한 10주 정도 간보는 단계에서 들어갔었고 밑에 2950원부터 3000원까지 그리고 또 2800원 초반에서 매수해서 2870원 매도 했었고요. 오늘도 평단 관리 열심히 해서 처음에 이제 비중을 거의 안 실었다 보니까 평단이 지금 2870원대예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 정도까지 네, 한 며칠 더 봐야겠지만 이때 이후에 반등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더 버텨볼 생각이고요. 평단 관리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 하고 있는 이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정도만 거의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유 종목이면서 제가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